그죠? 자,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x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물론 길이 있는 마이너스 x겠지. 어쨌든가 여기 부호가 x면은 여기의 값이 얼마인다?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x, y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y축 대칭이면 y는 가만히 놔두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돼요. 원점 대칭이라고 적을게요. 편하게. 점 대칭이란 얘기야, 이번에는. 자, 그러면 P점의 좌표가 x, y야.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한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점. 한점 P다시 라는 거의 좌표는, 자, 얘는 이제 둘 다 부호를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할게요. 여기 좌표가 x, y잖아. 그 원점이 이거잖아, 얘들아. 맞아? 원점이 이거야.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선거가지고 이 길이가 같게끔 하는 점이 P'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가 되냐? 합동이 될 거니까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되는 거야? 여기가 x, y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쌤 일사분매인데 왜 마이너스부터 했어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 얘가 삼사분매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양수 형수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죠? 어디 3분면에 있어도 무조건 된다. 왜?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뭐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대칭. 자, P점의 좌표가 x, y일 때, 이것을, P를, y는 x의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동한 점, P'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y,x가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보여줄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죠. 자, 여기가 원점이고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어디 3분면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P점의 좌표가. 편하게 P좌표를 x,y에서 1,4분면을 가져와 볼게요. 자, x, y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을 y, x라는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노? 수직되면서 길이 같아지는 이 점이 P'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x좌표, y좌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싶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 있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두 개가 뭐겠어? 합동이겠지, 그죠? 자, 왜냐면, 공통, 길이 같고, 직각이니까 합동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집중해라. 같잖아.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 같은데, 이 전체가, y는 x이기 때문에 이 각, 전체 각도 45도니까 이 각이 x면 마찬가지로 이 각도 x 되겠지. 같아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뭔데? 자, 아까 두 개 합동이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졌고, 각도 같고, 직각이니까 RH에 A 합동돼가지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지는 거야. 따라서 요 길이가 지금 y좌표 y니까 여기가 y 되는 거고, 요 길이가 x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x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x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y,x로 바뀐다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 대칭 이동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넘어가서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할게요. 자, 두 번째,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것도 S축 대칭이에요. 대칭부터 하겠단 말이에요. 자, 어떤 도형을 나타낼 때 우리가 XY는 0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F의 XY는 0. 이 도형의 방정식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한 도형은 뭐냐 하면 F의 X-Y는 0이다. 자, 어떻게 한 거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한 거야. 어떤 식에다가 등식이 나와 있는가, 이거는 아까 좌표가 나와? 좌표 있으면 좌표 아닙니까? 가로 있으면 좌표 아닙니까? 좌표가 아니고 XY에 대한 관계식에다가 Y 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Y를 넣어란 뜻이야, 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물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금 X축에 대해 대칭 하나만 설명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라고 설명을 할 거야. 봐봐. 어떤 도형이 있어. 좌표 표면 X축, Y축 있어. 자, 내가 그냥 이렇게 생긴 도형이 F의 XY는 0이라고 잡아줄게. 그럼 얘를 대칭이동한 도형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맞나? 그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이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에 어떤 점, 임의의 점이야. 아무 때나 가져와도 상관없는 점. 이 점을 선생님이 x,y라고 잡으면 여기에 대칭이동한 이 점에 p'의 좌표를 x'y'이라고 잡을게. 자, 나는 무슨 관계식을 찾고 싶지? 그치,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야. 차원급한 위에 프라임 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관계식을 찾고 싶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가 수직이고 길이 같은 정보인지 알고 있으니까, 알다시피 아까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가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x 좌표는 같고, x랑 x 프라임은 같고, 그제? 뭐 되는데,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아, 우리 반대로 적는 게 좋겠다. y'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여기를 대칭이동하면 y 마이너스 y가 되니까 y' 마이너스 y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은 이 등식이니까 이 등식에서는 x하고 y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y는 마이너스 y'로 바꿔주고, 그죠? x는 x'이라고 그대로 적어주면 돼. 뭐, 그죠? 이것을 어디에? f의 xy는 0에 대입한다, 이 말이지. 그럼 f의 x', 마이너스 y'은 0 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동했으니까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prime은 떼도 되니까, 따라서 f의 x-y는 0이라는 이 등식이 바로 우리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설명했는 거랑 똑같죠. 네, 내용이 똑같은데 더 편한 거는 앞에 거는 도형이랑 점이 반대로 갔는데 얘는 똑같아.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Y축 대칭이다. 그죠? Y축 대칭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자, 도형, F의 XY는 0을, 자, 뭐에 대하여 대칭한다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그죠? Y축에 대하여 이동한 도형은, 자, Y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는 그럼 뭐가 되겠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예, 각도 F의 XY라는 도형을, 는 0의 도형을, 그제?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은 뭐 한다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Y는 X의 대칭이 되어야 돼. Y는 X 대칭. 그죠? F의 X, Y는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죠?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한 도형은, 자, 마찬가지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f, x 넣는 거니까 여기가 f의 y, x는 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증명사는 똑같아요. 프라임 프라임 넣어가지고 아까 점 이동했으니까 그거니까 그 애를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이 방법대로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기본이거든요. 뒤에서는 X축이 아니고 뭐 Y축이 아니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이거를 다 암기해 써먹는 거야. X축 대칭이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Y는 X의 대칭이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넣는다. 이렇게 다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나오겠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놓치지 않도록 않겠지, 놓치지 않겠지, 그죠? 여기서 놓치면 또 나중에 가서 선생님 대칭 이동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끝나버렸으니까. 자, 1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1의 중심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을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를 이 값을 구해줬다, 그죠? 예제 5번? 예제 5번 안 했나? 두 장 넘겨졌다. Sorry. 5번 할게요, 먼저. 미안하다. 두 장이 넘겨졌어. 예제 5번 볼게요, 먼저 그러면. 자,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 PQ를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된다, 그죠?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한 점이 P 이므로 P점의 좌표는, 자, X축 대칭했으니까 4,6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4,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6을 Y축에 대하여 대하여 대칭 이동한 측이 이동한 점이 Q 이므로 Q점의 좌표가 높은 마음에 든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4, 뭐 된다고? 6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PQ, 직선 PQ의 방정식 찾아냈다, 그죠? 직선 PQ의 방정식은 y는, 자,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4 빼기 빼기 4다, 그죠? 분해. 마이너스 6 빼기 6에다가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된다라고 식 세우면 되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얘가 뭡니까? 8분의 마이너스 12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책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겠다, 그죠? 맞나?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마이너스 6 되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되겠네. 3x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예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지금 원이 나와 있고 y인덱스라는 직선이 나와 있을 때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칭 이동을 해갖고 그 점을 뭐 옮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를 y는 x의 직선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은 그죠? 뭐 대입해야 됩니까?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근데 서술할 때 내 걸 안 봐? 채점하는데 개빡치는 게 한두 개가 있는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서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상하게 서술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 똑바로 하세요. 이상하게 내일 안 보자. 와, 좀 빡치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된다, 그죠?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된다, 그죠? 자, 그럼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이제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겠다, 그죠? 맞나? 1, 마이너스 2가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으므로 대입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냥. a 플러스 b 구해졌으니까 a하고 b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a하고 b를 동시에 더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 됐죠? 모를 때 잘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베이스만 잘 가져가시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도형이동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예제 7번. 자, 예제 7번 문제를 보면 y는 3x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2,1을 지난다. 자, 잘 들어.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이, 대칭이동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명확하게 지켜줘야 돼. 자, 내가 평행이동이 편하다고 해서 평행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대칭이동이 편하다고 해서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였으면 평행이동을 먼저 해야 되고 대칭이동을 먼저 하였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평행이동을 한 후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두 개 모두 다 사용을 했는데 순서가 뭐부터 평행이동을 먼저 하랬다, 그죠? 그러면 y는 3x 플러스 2를 x축 방향으로 이런 단어 뭘 맞춰놔? 모든 문제에서 내 x축 방향으로 나왔는데 x축에서 다 틀린 거야. 네.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잘 하잖아. a만큼 평행이동한 만큼 이동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x 뭐 해야 돼, 동훈아? x 대신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틀린다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틀렸어요. 이번에 벌써 복습 테스트에서요. 그거를 내가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아니, 도형이잖아요. 그럼 a만큼 평행이동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x 마이너스 a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니가 모르는 게 아니야. 왜 3번도 맞았거든. 이상해요. x-1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다.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3에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된다는 얘기. 맞나? 그럼 이거를 다시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우리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이 직선을 직선이겠지?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점점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y는 3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만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3에다가 x 플러스 a 되겠죠. 마이너스 빼서 곱해버렸어요. 마이너스 2 된다고.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모르는 사람 정리해서 곱하세요 그냥.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거 모르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빼서 곱했는 거다. 여기도 당연히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이제 이 콤마 1 지난다.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이 이 콤마 1을 지난다, 그죠? 진함으로 대입으로 대입하면, 자, 1은 2 대입하니까 3에다가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된다. 자, 이 양식이 있으니까 3은 3에다가 2 플러스 a 되니까 2 플러스 a가 1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칭이동에 대해서. 네. 평행이동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그게 무슨 특별한 개념이 있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점일 때는 더해주고 더할 때는 빼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풀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넘어가요. 자, 그럼 요 뒤에 있는 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할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또 개념을, 아, 개념을 내고 센 있지? 센 꺼내봐, 센.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의 3문제는 풀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그러면은, 137쪽에 955번을 차린 거. 137쪽에 955번. 자, 그러면은 예. 예. 카드 안 될 건데 일단 가서 해달라. 안 보겠어. 2차 부등식 955번입니다.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아, 제곱이구나. 안 계신다고? 기다려.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가 0번 작다에 내가 지금 3번이 왔으니까 그런 거지. 언니 4번 틀려. 난 4번 틀렸어. 내가 3번 틀린 거 같아. 아니야, 그래. 너 나랑 똑같은 거 보는 거야.
아니 A가 너네 2만큼 넣어. 둘 다 마이너스 아니야? 예시이나 너 9 넣었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에서 4에 8인데. 그래. 그러니까 넌 3번이 맞는 거지. 근데 그럼 몇 등 했지? 근데 3번이 맞았다는 건 100만 통 있으니까 1, 2, 3은 남아있을 거. 자, 2차 원형식. 얘를 만족시키는, 만족시키지 않는, 그죠?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오직 하나밖에 없댔다. 그럼 얘가 만족시키지 않는 해라했으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시키지 않는 해는 뭐야? 얘의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 응? 뭐겠어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얘의 반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돼요. 얘래요.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야.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고. 크거나 같다의,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고.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야. 오케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의 해이다. 그럼 결국에는 뭐 된단 말이야? 이 해가 몇 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자, 이것의 해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 fx를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라고 두면, 자, 이것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하면 네가 아무리 밑에 쪽으로 해도 올라가다가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 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뭐라고? 위로 블록해야 한다고, x축이면. 어? 위로 블록해야 됐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하나만 생기려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많이 생기잖아.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x축에 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예 안 생기니까 또 안 돼요. 오케이?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여기 접해야 한다는 얘기야. 접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한 개. 이러면, 그지? y는 fx가 위로 볼록하고, x축에 접해야 한다. 접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면 된다. 그럼 첫 번째, A가 위로 볼록을 설명하면, 마이너스 A가 음수돼야 한다. 따라서 A는 양수돼야 한다는 얘기야. 이래요. 두 번째,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라고 되면,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 equal 0의 판별식. t가 0된다는 얘기야. 접하는 거니까. 조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중간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가 0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4분의 1을 가져오면, 여기가 이제, 16. 마이너스 a 제곱이가, 요 값이 0된다는 얘기. 따라서 A는 뭔데? 네, 풀마 4가 된다는 거. 그럼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얘기지. 풀마 4인데 A 양수여야 되니까. 4만 4이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때의 K도 구해야 되네? A는 4고. 그럼 그때의 K를 구하면은 A가 4일 때. 그러면 fx가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 a 4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거든요. 따라서 k는 뭐 된다고? 1일 때겠지. k가 1일 때였다. 저기 한 개 접하는 거니까. 그죠? k가 1이다. 우리 찾고 싶은 건 a 플러스 k의 값이니까 답이 5가 된다. 라고 설명해주면 끝나겠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부동식에서까지 굳이 그래프를 그릴 수 없, 그리기는 어렵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래프로 그릴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 2차 부동식 자체를 2차 함수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값이 요거 해야 된다는 거.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애는 얘를 만족시키는 애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71번 볼게요. 자, 971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2차함수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5번.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이고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fx, gx 저렇게 생긴 거를 일단은 fx가 gx보다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원래 함수로 만들면 돼요. 그죠?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여기에서라고 이렇게 2a제곱 마이너스 5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야.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x제곱이고 마이너스 4ax고 그 다음 플러스 2a제곱이고 플러스 3a이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a다. 쏘리. 여기죠? 얘가 0보다 크다. 그죠? 이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해서 항상 성립할 때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 여기 나와있는 이거를 hx로 두면 되지. fx, gx 쓰니까 hx를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라 하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하고?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hx가 0보다 크다. 가 항상 성립해야 한다. 성립하려면 자 그럼 hx가 2차식이니까 이 2차식이 어떻게 생겨야지 되겠는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맞나? 그럼 저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0하고 3 사이에서 뭐가 돼야 한다고요? 항상 성립해야 한다고. 그럼 봐봐. 그리지 말고 자 0하고 3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hx가 항상 되는 거 내가 아무거나 몇개 그려볼게. 그럼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니까 2x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부분 다 양수니까 되겠네. 아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구나. 그죠? 이건 x축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근데 자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또 이렇게도 되는 거야. 0하고 3 있을 때 X축과 만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돼.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다. 근데 너는 뭐를 생각하냐? 판별식만 따지면 된다는 설명은 안 되는 거지. 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거야.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HX 중에 제일 작은 애가 HX 중에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면 돼. 이 범위에서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가 있어?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고 그보다 다른 놈들은 그보다 클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야.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크다고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힌트를 줬으면 생각을 하면 이거야. 쌤, 최소값을 잡으면 되겠네요. 최소값이 0하고 3 사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잡아요? 최소값을 잡으니까 여기 x의 개수가 미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값에서 최소값까지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축방이 지금 얼마냐면 얼마야? A네. 축방 A란 말이야 저거. 축방 A거든. 축방이 축이 여기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니까 0하고 3 사이에서 어디가 최소값이야? 0. 그렇죠. 여기서가 최소값이겠지. 여기 최대값이고. 그럼 이 여기 0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축방이 만약에 생김이 축이 여기 안에 있다. 0하고 3 사이 안에 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넣었을 때 값이 축일 때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때의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뭐 이것만 아니고 축이 또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아래로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여기 어디일 때 최소값이야? 3일 때 최소값이지. 그럼 이때는 h의 3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흔히 말하면 hx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최소값을 잡을 때 첫 번째 케이스. 자, 축방이 A다 이제. A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0하고 3 사이일 때 축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안에 있을 때 여기 안에 바깥에 있을 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럼 A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하는 거야. 자, 이것일 때는 H0 이 최소값. 자, H0 넣으니까 얼마야?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인수 뭐냐면 1, 2고, 여단 뭐야? 1, 5가 2고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겠네. 그죠? 그럼 a가 뭔데? 2분의 5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항상 확인해야지. 케이스 분류할 때는. 그럼 a가 0보다 작잖아. 그럼 a가 0보다 작다임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설명되는 거지. 이해돼요?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가져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가지는 거야. 즉,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맞나? 그러면 이거일 때는 H의 A가 최소값이다. 됐어요? 최소값 어디에서 최소값 되는지 알겠죠? HA가 최소값 된다 라는 얘기야. 그럼 HA 갖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요거 싹 다 없어지네. 그죠? 그러면 A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가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되는 거야. 맞나? 근데 A가 0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다니까 이거 되나 안 되나? 성립하지 않죠? 그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성립 안 한다. 말하기 너무 좋나 보죠. 아, 맞네. 됐어요? 이렇게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이번에는 3보다 클 때다. 자, 이거일 때는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0이고 3이고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최소값이다. 맞죠? H3이 최소값. 최소값이다. 오케이? 그럼 H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H3 넣는 거죠. 그죠? 그 문자부터 쓸게요. 2A제곱이고 그죠? 여기 3 넣었단 말이야. 그죠? 3, 4, 12니까 마이너스 15인가? 마이너스 15A 여기 3 넣었잖아. 그죠? 9, 2, 9, 18이잖아, 그죠? 빼기 5잖아? 그럼 얼마야? 플러스 13이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 1, 2하고, 1, 13 해갖고 마마 되나? 그럼 A가, 2분의 13보다 크다. 또는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A가 3보다 크다. 이제. A가 3보다 크다이므로 항상 빠져야 돼요. A는 2분의 13보다 크다. 이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둘 다 되겠네. 그럼 by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범위가 나와 있는 것에 절대 부등식, 그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돌려주면 편리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무슨 아이디어만이냐? 딱 요거 하나예요.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클 거니까. 네, 그 설명이에요. 판별식 쓰는 것도 원래 우리 판별식 써가지고 그 항상 선임한 판별식 띠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다. X축과 교적 없게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거기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설명해도 똑같아요. 이 방법 똑같거든요. 근데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988번, 142쪽에 988, 991, 992 세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유형이 있고, 여섯 문제, 일곱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988번. 왜 실물은 잘 몰라? 이것도. 조금 황당하거든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요. 기본 개념만 찾아봐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었지? 라는 것을 내가 좀 찾아봤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발상이 아니거든요. 누가 질문한지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반성을 하세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단 말이야. 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됐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나? a가 염수고 b가 양수. b가 양수 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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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아. 또는 아무도 몰라? 내가 엄청나게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뭔데? 모르나? 아무도 모르나? 도우나? 모르나? 틀렸어요, 이 문제? 네. 맞춘 사람? 둘 다 영일 때 안 돼. 둘 다 영일 때는 안 되지. 부모 영대도 둘 다 영일 때. 뭐 된다고? 그러면? B가 영일 때 되겠지. 부모는 영대 맞잖아. 영분의 번 없잖아. B가 영일 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 취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가 억지야? 이거 알면은 저 그냥 풀면 되잖아. 부등식 푸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찾아본다는 얘기잖아. 이거 어디 나와있는지 알잖아. 복선수에 나와있잖아. 이거 안 찾아본다는 거야. 정말 공부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어?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0이에요. 그 여기 1, 2고 1, 5고 남아 붙으니까 x는 1 또는 x는 2분의 5 되면 돼요. 해결. 네? 두 번째.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음수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가 얘는 양수되어야 되지. 반대로 했네. 그죠? 위에 게 양수되고 밑에 게 음수되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풀면 돼요. 이걸 방금 해부해놨으니까 x가 뭐보다? 2분의 5보다 크다 또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 4, 8이잖아. 어디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되네.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얼마야? 수익성 그려 헷갈리니까 겁내 많잖아. 수익성 그려야지. 2분의 2 있고 여기 2분의 5 있고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1 있고 마이너스 4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2분의 5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겹치는 거 이 부분이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면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는 거니까 by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공동범위 찾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단데 1 해도 되는 거니까 1 여기 드문어 본다고 또는 x는 뭐 된다고? 2분의 5 해도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적어야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부분적인 문제요. 대부분. 나 설명했다고 옛날에. 다. 복제도 나왔었고요. 그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찾아봐야지, 찾아봐. 어? 그게 학생이 할 일이잖아. 991번 봐도. 자, 991번 뭐야? 자, ABC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개껌이야, 문제가. 첫 번째, x 빼기 a, 그 다음 x 빼기 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x 빼기 b, x 빼기 c가 0보다 크다 되잖아. 그럼 기역, 니은, 해를 각각 구해보자. 어? 기역에서 뭐가 되는데, 이미 인수분해까지 다 돼있고, a, b 순서까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크다니까 뭔데? 큰 거보다 크고 작다, 큰 거보다 작다. 이거. x가 뭔데? b보다 크다? 또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니은, 그러면 b, c가 순서 정해있으니까, x가 뭐보다 크다? c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돼? 그럼 이거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데 abc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잖아. abc가 이렇게. 응? 첫 번째 거 b보다 크다. a보다 작다. 공통범위잖아. 연립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뭔데? c보다 크다. 그 다음에 b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 뭔데? 여기하고 여기 되는. 그래서 기역면의 공통범위는 x가 c보다 크다 또는 x가 a보다 작다 되겠네. 맞나?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4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같다 되네. 1, 4고 여기 마이너스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같다 되겠네. 맞아. x값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3 된다 이렇게 풀면 되지. 설명 안 했잖아 사실. a, b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ABC가 순서 결정 안 돼 있다고 케이스 분류해서 겁내 복잡하겠지. SNS 그 정도 문제 안 나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992번 보겠습니다. 넘겨 되겠지? 빠졌어? 자, 992번 보겠습니다. 992번.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에다가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를 했으니까 a가 양수래. A가 양수니까 이건 해가 있어요. A가 없으면 해 없지. 오늘 복습 테스트 6번 문제처럼요.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거, 이, 여기 나와 있는 A의 범위를 따져야 된다고.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양, 얘가 만약에 음수해버리면 이거 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절대값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역 가져오고, 니역 가져올게요. 예. 기역. 자, 기역 가져오니까 뭐가 됩니까? x-a가 뭔데? 2분의 a에 마이너스 붙은 거하고 2분의 a에다가 플러스 붙은 거 사이에 있는 거고 뭐 왜 a고 여기 2죠? 죄송합니다. 2입니다. 됐어요? 2 나누고 절대값 푸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씩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고 2분의 a 더하기 2인 거야. 자, 이렇게 기역 가져오고 니은은 인수분해하면 2, 4, 8 되잖아요. 그죠? 그럼 x 플러스 2고 x 플러스 4니까 0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더라고 이렇게 해 구하면 되죠. 기억이. 자, 이것에 뭐에 했노?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 했잖아.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자, 그러면 수익성 그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는 알잖아. 마이너스 4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있는 거 알아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뭐가 되는데 이거 되는데 봐, 잘 봐, 얘들아. A 양수잖아. 근데 2를 기준으로야. 2를 기준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는데 절대값이 같잖아. 그럼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단 말이야? 2분의 2 더했는 거하고 2분의 2 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지금 2를 기준으로 해서 된다고. 2. 오케이? 그럼 2를 기준으로 해서 2 플러스 2분의 2가 이쪽에 있을 거고 2, 같은 간격으로 2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2에서 2분의 2 더한 거 2분의 2 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일단 2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게 명확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기억하고 니언이. 기억하고 니언이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쪽에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이쪽에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없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해를 가지 않는 해를 갖지 않는다 이제 해를 갖지 않으려면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공통 범위가 없어야 한다. 4가 되고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고. 그죠? 근데 뭐도 돼? 등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죠? 얘가 딱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둘 다 등호 없으니까 해가 없어져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등호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방향제하고 등호 확인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니까 A가 5보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근데 0보다 크다고 했죠. 양수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갔어. 93번 다 했어요? 93번 갈게요. 자, 93번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한다 라는 설명이야. 이것이 성립을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이고, 그러면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봐봐. A, B, C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는 뭔데? A, B 이렇게 하고 B, C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이게 연립인인 거니까 이거의 해가 그 요거 해는 얘하고 얘가 공통 부분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럼 얘하고 얘가 공통 부분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해하고 여기 있는 부 해하고 전부 다 실수 전체야 된대. 그치? 실수 전체 필요가 있겠지, 그냥?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그 합범위가 아니잖아. 합범위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합하면 전체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모여야 되는데 공통 범위가 되어야 되잖아. 공통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려면 얘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고 얘가 실수 전체를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합범위면 x가 3보다 작다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하면 뭐가 되는데 전체 실수 전체가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범위는. 근데 이거는 지금 공통 범위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것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니까 얘도 실수 전체에 대해 성립해야 되고 얘도 실수 전체에 성립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그냥 끝난 거야. 반비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3 2x 플러스 a 2x 제곱 플러스 7 되잖아.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x 제곱 플러스 3이고 얘가 2x 플러스 a 되는 거고 2x 플러스 a 되고 얘가 2x 제곱 플러스 7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기읍 니은, 기읍 니은의 공통 범위가 실수전체, 얘가 실수전체이려면 실수전체이려면 기읍과 니은 모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됐어요? 그럼 기억까지 오자. 그러면 이것 정리하면 X제곱, 이 함께 기억하는 쪽으로,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 판별시키다. 자, 얘가 모든 실수이려면, 모든 실수이려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X가 결정이 없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크다고 해서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그죠? 0보다 크다에 항상 성립하려면 X가 결정이 없어야 되니까. X가 결정이 없으려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입니다. 4분의 1을 가져오면 얘가 1-A 플러스 3이죠. 얘가 0보다 작아지고, A가 5보다 4보다 커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은 가정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양이 계속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그죠?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죠. 얘가 0보다 커. 맞나? 이제, 그러면 이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7은 0의 판별식. 요거 d1이라고 볼게요. 구분하려고요. 판별식 d2. 그죠? 얘가 모두 실수이려면, 모든 실수이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D2가, 0보다 작다 돼야 돼? 그렇지, 같을 수 있죠. 두모 있으니까요. 대답하는 사람이 왜 한 명밖에 없지? 몰랐어, 대답 안 하는 거야? 짜증나려고 하네? 하기가 싫다, 수업을. 되죠? 그럼 이거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되려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둘 다 돼야 되니까 공통 범위가
4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는 4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설명해 주면 돼. 이 변별력이 아주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그럼 밤에 쓰는 것도 없잖아.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96번. 이것도 엄청 쉬워 보이는데. 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풀어보고 질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기어, 니은, 기어. 인수분해가 뭐더라? 3, 5, 15가 여기 마이너스네. 그죠? x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5입니다. 얘가 0보다 크다. 얘.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5가 작다 되는 거고 니은에서 그죠? x 마이너스 a 그 다음 x 플러스 a. 지난주에 뭐야? 지난주에 원장선생님이랑 토요일날 재시험 친 친구들은 이거를 못 풀어서 틀린 사람들이 있다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이 문항식을 못 풀어도 오나? 이해 아니야? 이해 맞다고? 풀었어 이거? 아니 틀리긴 했는데 수정해서 아 이거 아니었다 큰일났다 이거 응? 기리마. 이거 몰라도 돼? 몰라란 거예요. 아, 이렇게 못 풀겠으면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x 마이너스 루트 3. 어? x 플러스 루트 3.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붙여주세요. 네? 틀리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하죠. 내가 같으면 x제곱이 뭐 a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 아 x가 지금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a보다 작거나 바로 풀죠. 근데 뭐 잘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예. 어, 선생님 왜 a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거 맞아야 되는데 a 자연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죠. a 자연수 a가 크고 마이너스 a가 작아요. a 자연수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가 자연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돼. 4개 이상. 4개가 아니고 4개 이상.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수익성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 하잖아. 3보다 크거나 크다. 그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근데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가 있어야 된다, 4개야. 근데 보세요. 자, 이거는 기준이 뭐냐 하면 A하고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0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예요. 0에서 A만큼, 여기서 마이너스 A만큼 하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관계가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왜냐면 양쪽 같이 움직이면 그걸 잘 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2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A만큼, 2분의 A만큼 빠지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더 해주고 빼주고 이랬다고. 물론 아무것도 둘 다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 2이 있겠지. 그죠? 3이 있고. 여기에 4, 5, 6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같은 게 있다.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1이라고 치자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가 1이다. 결정이 있어 없어? 없지? A가 2면? 결정이 없지? A가 3이면? 없지? 아직까지. 맞나? A가 4면 몇 개야? 한 개지. 딱 하나 겹치잖아. 무슨 얘기야 여기서? A가 5면 5하고 마이너스 5니까 몇 개? 두 개 겹치잖아. 여기 없잖아. 아직까지. A가 6이면 3개고 4개지. 그럼 4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A가 뭐 되겠어? 6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크거나 같아야겠지. 더 크면 더 계속 많이 늘어날 거니까. 맞나? 그래서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의 공통 부분 두
정수인에서 정수인 해의 개수가 정수인 해의 개수가 몇 개? 네 개. 네 개 이상이려면 A가 뭐 이상 6보다 크거나 같다. 딱 6일 때 4개였다, 이거. 그죠? 아, 네. 이거는 뭐 식 없이 그냥 이렇게. 식을 다 적었어. 여기 다 식이죠. 아,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그걸 해봐야 되잖아. 네. 근데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정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수직선을 안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업시간. 중학교 때부터. 방향 잡고 등원하긴 할 때, 방향을 잡을 때 수직선은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심지어 수직선, 그, 부등식에서는 그냥 다 수직선 그리는 거예요. 예. 네. 갑니다. 자, 997번. 한도 되겠니? 20분. 자, 997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절대값 x가 0보다 없다. 뭐 기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k의 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니은이에요. 기억 가져오죠. 기억 가져오면 자, 얘를 절대값 x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제곱은 절대값 10은 아시나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 절대값 x를 묶을까요? 절대값 x 빼기 4예요. 네? 절대값 x의 범위가 뭡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럼 이쪽에 해가 뭐예요? 0만 제외한 모든 실수 대신. 얘는 마사하고 4 되겠지. 맞나? 그러면 마사하고 4 사이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답은 뭐겠어? 마사하고 0, 그 다음에 0하고 4. 0은 안 되니까. 오케이? 이해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거 푸는 걸 몰라요. 질문은 아니잖아, 지금. 간단한 거, 이게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한데, 간단해, 실제로는. 실제 선생님 방법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예전에. 절대값 x를 t로 둬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면 케이스 분류해가 푸는 문제, 두 가지로 설명해줬다고 했잖아요, 설명할 때.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t로 치환도 안 해요. 왜냐면 내 눈에는 t로 보이니까. 절대값 x는 이게 한 개 문자로 보여버리니까. 근데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해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고. 요거는 마이너스 4의 4 사이. 그럼 겹치는 부분이 0이 안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만 제외시키면 된다. 해서 x가 뭐하고 0하고 4 사이 또는 x가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니은. 니은 인수분해 됩니다. 자, 2하고 k죠. 어디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k이고 두 개 더하니까 2 마이너스 k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k가 돼요. 얘가 0보다 작다 되거든요. 근데 K의 범위가 나와있나 안나와있나? 안나와있죠. K 범위가 안나와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K 범위가 안나와있으니까 문제니까 K 범위는 어떻게 된대? 어떻게 하면 돼? 케이스 분류하면 되겠지. 왜냐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안에서 첫 번째, 이 기운 통틀어서 첫 번째 나의 K가 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니은의 해가 자동적으로 뭐냐면 x가 k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해가 정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럼 수직선 그려야 돼요. 그럼 기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기억의 해를 그리면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고 0하고 4 사이 이렇게 되거든요.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3 있잖아. 오케이? 그럼 K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정수가 지금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한 개가 있어야 된다. 정수가 오직 한 개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보다 약간 둘 다 등호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 마이너스 3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K가 어디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런 데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
근데 이런 데만 있어도 안 돼. 여기 때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여기서, 얘부터, K가 여기 있어도, K하고, 마이너스 이 사이, 겹치는 거 볼게요. 아니, 알아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수치로 하면, 태화강까지 가도 된다고. 알겠어? 무슨 얘기 알겠어? 된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가도 계속 가도 된다고. 그래서,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점수 X가, 점수 X가 1개이려면, K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K가 마이너스 3 딱 되면 되나 안 되나? 여기 등호 없는 거고, 여기 등호 없는 거니, 등호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면, 해가 없어요. 점수, 계속 점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작아야 돼. 등호 없어야 돼. 이해돼요? 그럼 요것도 확인해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 확인해야 되니까, 선생님 항상 적어두잖아. 마이너스 2이므로, 아,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되는 거야. 이런 거 헷갈린 사람들은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돼요. 부등식은 그냥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 다음에, K가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뭐, 그 얘기 없으면 마이너스 1 때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요, 자, 이걸 빼보면은, 이제, 니은이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K보다 작다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수직선 그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0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 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보다 크고, K보다 작다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보다 큰 게 점수 몇 개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맞나? 그럼 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얘가. 맞지? 얘네 무슨 말이지? 그럼 이제 K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어? 0이랑? 1?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여기? 0이랑 1 사이. 0이랑 1 사이? 정답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요. 봐봐. 여기 있어도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가 0이 없단 말이야. 비어있으니까 넘어가도 돼. 이게 있어야 다 틀려요. 여기가 비어있잖아. 보통은 이제 요 사이 한탄을 가지고 설명하잖아. 거의 99.95%는 그렇잖아. 이게 0.05%의 문제잖아.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뛰어넘어서 상관없다고. 요렇게 해도 겹치는 게 0은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이제?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지. 다 틀린다고 봐야지. 그냥. 알겠어? 잘 알겠나? 그니까, 애들이 이제, 그니까 수익선 안 그려보면 아예 모르고, 수익선 안 그려보면 아예 모르고, 그려봐도, 그냥, 감각으로 푸는 친구들 있잖아. 아, 요거 보면 어디 사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이 적은데, 여기도. 마이너스 3 가지고. 여기도, 여기라고 답변된 데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밑에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사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 점수가 X가 한 개이려면, X가 1개이려면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등호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 1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마이너스 1에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에 등호 들어가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의 점수 없어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1 됐을 때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의 점수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기억에서 0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요거, 마이너스 1 하나가 들어가니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K의 제곱값이 얼마예요? 따라서 K의, 아, 예, 답을 적어야겠지. 둘 다 내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예, K의 제곱값이
값이 1이다. x는 거죠. 답을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돼요? 네. 넘어가요. 자, 4차 방정식의 근의 분별이라고 나와있어. 유형 23번. 유형 23번 자체를 설명할 건데. 됐어? 자, 113번으로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자, x 4제곱이야. 플러스 mx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야.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대. 에?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m이 숫자로 딱, m이 어떤 숫자로 딱 주어진다면, 어떻게 풀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을 t로 시원하겠지.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바꿀게. x제곱을 t라 하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고 적을 수 있잖아. 이렇게. 적지 말고 들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의 방정식을 해를 구했어. m이 어떤 숫자라서 많이 구했어. 그럼 내가 구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뭐 4 이런 거였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 t의 값이 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치자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안 적어도 이거는 여기까지는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적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하고 4가 나왔다 치자. 그럼 실제 x의 값은 뭔지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지원했으면 원래 그걸 보내줘야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1하고 4면 x는 뭔데? x제곱은 뭔데? 마이너스 1 또는 4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뭔데? 풀마 i하고 풀마 2하고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어? 4개 나왔는데 그냥 4개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내 실근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어근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걸 얘기해 줘야지 내한테. 어떻게 나왔어? 내가 구하니까 화근 두 개? 질문 두 개 나왔어. 왜 그럴까? t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x제곱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허근이 나오는 거야. x제곱이 4가 나오면 뭔데? 양수니까 실근이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 나오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에서,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오려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아니 실근 나왔는데 허근 나왔다니까. 두?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얘가 양수가 나와야지 여기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 얘가 4고 9 같은 거 나와야지 9 같은 거 나와야지 풀마 3이나 풀마 2 나와서 실근 4개 나올 거라고. 얘가 음수 나오면 안 된다고. 0 나와도 안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 4개가 가져야 되는데 0 나오면 중근까지 보거든. 그럼 3개밖에 안 나와요. 서로 다른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양수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두 개 또 같으면 안 돼요. 4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달라야지 여기서 2개 나와서 4개 될 거 아니야. 같아버리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별식도 있어야 되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둘 다 양수 쓰면 되는 거지. 간단해. 자, 이거 하나만 설명이 되면 그 밑에도 자동 설명인데 14번 봐봐 어떻게 했어?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시원했을 때 밑에 있는 이 t의 내한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실근 한 개? 아, 실근이 아니지. 양의 실근 한 개, 음의 실근 한 개,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가져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양수 한 개, 음수 한개 가져야 되니까 두근의 곱이 뭐 되는데? 음수 된다. 그것만 가지면 되잖아. 판별식 안 가져야 돼요. 두근의 음수 되는 건 판별식 안 가져야 된다고 옛날에 다 설명했어. 간단한 거라고. 답은 뭔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음수 된다면 답 바로 나와야 돼. 그래, 개념만 이해하면 다 쉬운 거야. 밑에 있는 건 뭐야? 15번은 뭐 되어 있어? 실근만 가져야 된다, 이제.
후지근은 이제 중근도 가능한 거니까 환별시티가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돼야 돼요.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되는데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예,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 한 개만으로 다 설명해요. 만약에 서로 다른 그 음에 서로 다른 네 개의 허근이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 음수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서술을 해줄게. 알겠지? 기억이. 예. 그죠? 기억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니은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가져야 한다. 그럼 니은의 판별식을 D. 그죠? 두 근을 알파베타라 가진다. 첫 번째, D가 뭐냐 한다고? 0보다 커야 된다. 실근 과제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0인가? 마이너스 10인가? 플러스? 아, 여기 반대되고. 얘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2.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2, 6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면 M이 2보다 크다. 또는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는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M이 양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M은 음수되어야 돼. 오케이? 세 번째. 알파 베타가 뭐 됐다고요? 양수되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되어야 돼. M은 뭐 돼야 돼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세 개 다 돼야 되지? 일단 그릴게요. 세 개 다 세 개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나와 있는 숫자가 0. 그 다음에 2.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3. 자, 2보다 크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색칠 이렇게 할게요.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아, 3보다 작다구나. 3보다 작다야. 세로선. 자,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네. 요렇게, 요렇게 세로선까지. 맞나? 됐어요? 따라서, M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많은 거는 겹치는 사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게 당연히 공통범위 찾아야 될 거고. 이 세 개의 공통범위 찾을 때, 많으니까 복잡하잖아. 맞지? 주일성 그래서 풀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주면 13번, 14번, 15번 다 풀어주겠죠. 요 형은. 네.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2차 방식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치환에서 풀었잖아. 치환에서 풀었어.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 거 식을 나오려면 얘가 뭐 나와야 되지? 양수, 양수 나오면은 x제곱이 양수, 양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다 풀게 돼. 됐죠? 하나 설명했지만 선생님 세 개를 다 설명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편지 소견 있잖아요.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그 양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0도 0은 안 돼요? 그 곱이랑 합이 0은 안 돼요? 곱이 잠깐만. 실근만을 가질 때 그러면은 했을 때 두 분이 모두 0대도 되지. 두 분이 모두 0대도 되고 그럼 그러면 케이스 분리를 따라서 하면 되겠네. 두 분 중 한 분이 0일 때 나 풀어봐라. 근데 두 분 중 하나가 0이면 K값이 딱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0대, x가 0됐단 얘기는, 네. 그 다 없어지니까 지금 뒤에 있는 숫자만 나오는 그냥 k제곱, 네.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잖아. 네. 그건 0된다고.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 39, 27이가 마마잖아. 네. 그죠? 그럼 k는 뭔데? 3 또는?
9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3하고 9가 되면은 아 얘가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이고 x4제곱이고 그 다음에 3 됐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 넣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인가? 이래 되나? 9가? 네. 아니에요. 아니, 아니, 6, 마이너스 6이고, 저쪽에서 아, 넘어왔다, 얘가. 네. 마이너스 4x 맞잖아. 네. 그럼 27. 그래, 그럼 되겠네. 네. 그럼 이제, 이거, 지금 여기서 실금만 나오잖아. x제곱이 0, x0인 거 하고, x제곱이 3인 거니까, x가 풀마 루트 3인 거 나오잖아. 되겠네. 네. 오케이? 그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복대. 복대는 쌤 8B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건 뭐야? 대칭이동이죠? 대칭이동 333부터 335까지 이거 개념책이고 333부터 335까지고 이게 개념책이고 쌤 지금 10B 3장 했지? 네. 그러면 이번 주까지 10B 끝내기다. 이번 주까지요? 네, 그 숙제까지. 왜냐면 또 내일 와가지고 수정하고 남은 시간 풀 거 아니야? 네. 남은 거 다 푸는 거 오늘 또 풀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남은 거 다 끝내야 10B 끝내기라고. 수정도 끝내기. 아니지. 1차부터까지 가야지. 네. 오케이. 됐어요. 쌤. 저 일요일 10시요. 10시? 네. 오케이.